공기 좋다. 이게 무슨 낮 2시에 지금 뭔 조깅을 하자고 나오라는 거야, 일로? 아우, 형 공기 좋지 않아요? 피톤치드 봐요. 아우. 오늘 서울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약 보면 큰일. 외출 자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깅하러 나올 때 네가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안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까지 제가 신경 써야 되나? 아, 햇볕 뜨겁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여기서? 오늘부터 LTE 대표 아티스트 탁재훈 씨의 몸짱 프로젝트 및 체력 강화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수년째 식스팩과 애플립을 보유한 바로 제가 진두지휘를 맡았죠. 아, 근데 형 뭐 조깅을 굳이 뭐 아침에 할 필요는 없잖아. 아침 조, 뛸깅, 조깅. 미세먼지는 마시면 안 되는 건가? 그치. 술 마시는 게 낫지. 그냥 술 먹으러 가자, 그럼. 내년이면 50. 미치도록 뛰는 이 순간 나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아, 근데 나는 형 지금 고민이 많아. 무슨 고민이야? 탁재훈의 성공, 음악, 웃음. 감동적이다, 감동적이야. 형도 이제 여자 멀리하고 이제 술 끊고. 건강한데 어떻게 해? 건강한 걸 운동으로 풀어야지. 술 끊고 살을 10kg 빼면서 운동을 하니까 성욕이 떨어질 정도로. 방해 요소들이 좀 많아. 그걸 처단을 해야 돼. 상민이가 저의 성공적인 컴백을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아마 제 앨범을 팔아서 남은 빚을 마저 갚으려는 속셈 같아요. 벌써 쉬어요? 10분도 안 되는데? 뭐야 그거? 어? 공복에 운동하면 안 돼요. 혈당 높을 때 해야지. 당뇨의 감자가 좋으니까. 아이씨. 야, 피하라는 것만은 해오고. 아이씨. 영화. 우린 지금 새로운 다짐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여기 방해 요소가 너무 많아. 앞으로 이제 정신 건강을 맑게 하기 위해서 어? 네. 술 끊고 여자 멀리하고 오로지 운동 그리고 음악. 오. 형. 어? 아, 지나갔어요. 네. 어? 왜? 잠깐.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누구? 맞잖아. 맞죠. 오, 야, 진짜 오래간만이다. 야, 어, 야, 너무 너무 한 거. 와, 시민 아니야? 아니야 형. 예전에 운동하다가 알게 된. 안녕하세요, 룰라 이상민이고요. 아, 연예인이신 건가요, 그럼? 아니에요. 잠깐만. 아니, 잠깐만. 마이크 안 찼네. 진짜요. 야, 어떻게 절묘한 타이밍에 따오냐? 여자 그러니까. 끊자 그랬는데 저기 딱. 그러니까. 아, 진짜. 여자는 못 끊, 여자는 빼자 그럼. 어? 진짜 누구세요? 아, 저 근처 살아서 운동. 진짜요? 뭐 하시는데요, 직업이? 이런저런 일하고 있어요. 뭔데요? 합법적인. 지금 운동화도 이게 지금 새 건데 내가 보니까 봐봐요, 이게 지금 새 거잖아요. 종잉 자점이 새 거를 이렇게. 뭐라고요? 어제 전화. 제가요? 전화했다고요? 내가 언제 전화했어? 이건 무슨 드립이야? 난 전화번호도 몰라요. 뭐라고 전화했는데요? 어제 이상민 씨가 전화 주셨어요. 2시 반에 망원지구로 와달라고. 원래 제 나와바리는 반포지구 쪽인데. 여자 끊자 그랬는데 등장하셨잖아요. 못 끊게 하려고? 아, 여기 왜 오셨는지. 여기서 보자고. 네? 조금만 더 가까이. 자. 4년 전 제가 그러했듯 재훈 형에게도 신선한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아마 이런 맞춤형 트레이닝은 SM, YG, JYP에는 없을 겁니다.